고구마 머리. 인류 전체를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게 가능할까요? 미래의 환경오염, 인구과잉, 전쟁 등으로 지구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우주공간으로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처 달에 간 우주 비행사만 해도 겨우 24명밖에 되지 않죠. 지금도 한 사람이 우주에 가는 비용이 약 600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돈은 따지지 않고 에너지만 따져보도록 하죠. 자, 65kg인 사람이 지구 중력 밖으로 옮기는 데만 사기가줄이 필요합니다. 사기가줄은 한국의 평범한 가정이 두세 달 정도 쓰는 전기에 해당됩니다. 휘발유로 따지면 90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사기가줄에 70억 명을 곱하면 8페타와트시가 되니까 전세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5% 정도 됩니다. 큰 에너지긴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가줄은 정말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할 뿐이고 운송수단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로켓을 사용한다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로켓의 문제점은 연료 자체의 무게를 들어올려야 한다는 점이죠. 65kg짜리의 우주선을 발사하려면 90kg의 연료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연료를 실으면 155kg이 되고 155kg의 우주선에는 215kg의 연료가 필요하고 다행히 이곳을 무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료 전체를 우주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연료를 태우면 점점 가벼워져 연료는 점점 더 적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까지는 연료도 같이 들어올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구 중력을 극복하려면 우주선 1통당 20에서 50톤 사이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와우. 인류 전체의 대략 무게는 4억 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 지구 밖으로 인류 전체를 보내려면 수십초 톤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탄화수소 기반의 연료인 천연가스나 석유를 사용한다면 남아있는 전세계 석유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써야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우주선 자체의 무게나 음식, 물, 반려동물 등을 고려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우주선도 만들어야 하고 우주선 발사 지점까지 사람들을 이동시키는데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행 가능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에너지만 따지면 그 정도이고 70억 명을 우주 밖으로 이주시키려면 약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과학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로켓이 아닌 우주로 올라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프를 타고 우주선을 올라가거나 핵무기를 이용해 인류를 지구에서 날려버리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주시대가 열린 이래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재 수많은 우주산업들이 우주 엘리베이터 계획에 들어가고 있죠. 원심력만으로 밧줄이 팽팽히 당겨질 만큼 멀리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 루프를 묶는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태양열이나 원자력이든 뭐든 좋은 전력원을 사용해 루프 위로 사람을 올려보내는 거죠. 근데 다른 기술은 가능하지만 현재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은 루프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루프보다 몇 배나 튼튼한 루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의 기반의 소재라면 필요한 강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나노만 갖다 붙이면 엄청난 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은 핵펄스 추진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체를 기가 막히게 빠르게 옮기는 데는 아주 그럴듯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핵폭탄을 발 밑에 던져놓고 그 충격파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주선 또한 같이 증발해버릴까 걱정할 수 있지만 보호막을 잘만 설계하면 산산 조각나지 않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신뢰성만 있다면 이론상 이 방법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궤도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에서 1960년대 프리먼 다이스의 지휘 아래로 실제로 이런 방식의 우주선을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지구를 떠나는 것도 자원을 극단적으로 소모하고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태그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지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